안녕하세요. 전미애가 간다. 오늘은 어디? 바로 연천입니다. 어부님만 탈 수 있는 배를 제가 탔습니다. 이곳에 물고기를 가득가득 담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어제 잡은 물고기가 이렇게 있고 오늘은 어제 친 자망에서 어느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친 자망이 잘 있나 확인하러 가고 있거든요. 오늘 작업 잘해서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잡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천에서 전미애가 간다. 도는 배 위에서는 제가 튀겨나갈 수도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충분히 저쪽으로 조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이쪽. 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요즘 되었거든요. 와, 잠겼나 보네. 여기 있다. 색이 저러니까 파라니까. 저거 걷는 거 그냥 잡아요? 다행이다. 떠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다. 고기를 잡으러 임진강 갈까 나. 이 배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네. 바다에 어부님들은 바다의 사나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임진강에 고기 잡으러 그물을 쳤다네. 얼마나 잡힐까요? 잡고기. 나머지 고기는? 고기가 없어요? 이거 좀 굴 그거 커서 그래. 네,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잡고 잡으려면은 그거 네. 조그마해야 돼. 아, 너무 커서 잡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 한 마리 잡혔다. 뭐 쏘가리. 쏘가리? 지금부터 산란철 잡혀. 오, 쏘가리, 산란철. 와, 저게 다 알이에요? 그 알이지. 아다님은 저게 순놈, 정액. 그러면 얘를 데려다가 부화를 시킬 수도 있네요. 알을. 그렇지. 해서. 네. 와. 뭐 큰 수확이네요.
아, 그 수하고 10만씩 걸리네. 네. 쏘가리. 가리가리 쏘가리. 아이고, 아이고, 무서운다. 미안해. 아이고, 니가 걸렸구나. 바로 넣어줄게. 어떻게 이 큰 그물에 너 혼자만 걸렸니? 아, 이거를 인생으로 논하자면 참 할 말이 많죠? 마음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언니야, 달려. 전매가 간다. 달립니다요이. 와, 달려봅니다요이. 오늘 날씨는 좋아요. 춥지 않고요. 바람이 좀 약하게 부는 날씨예요. 어, 저 근데 조커를 어떻게 찾지? 아까 떴어요. 아까 떴어요. 안 떴다고? 네, 떴어요. 내가 지금 한번 줄게. 자, 이번에는 얼마나 잡힐까요? 얼마나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 전매가 간다. 연천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아,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우, 오, 뱀장어다. 뱀장어 잡혔습니다. 어이구, 뱀장어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뱀장어. 어디 봅시다. 뱀장어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대문경이 봤어요. 배가 왜 바람이 기울어졌구나. 이거 꺾고 들었겠지. 와, 아까 있었어요. 대농개가 아니고. 어, 대농개. 대농개가 이게 큰 눈이 크니까 대농. 아, 대농개가. 대농개 이게 순놈. 어이구, 왜 잘못하면 찢어요. 어, 쏘는 게 아니고 찢는다. 네. 사진 찍어요. 네. 대농객입니다. 사진을 찍기 매운탕 기가 막힌 아버지. 와, 상류만 나고 있어. 대농객이 이게 죽을 때 없죠. 아까 우리 집장 있지? 가만히 있네. 하도 안 찍고 있어. 그러니까. 어이구. 옆쪽은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옆에 가시가 여기 어디 있다 그랬는데? 와, 엄청나게. 수염도 엄청난데요? 수염도? 대농갱이. 어떤 속에서도 이렇게 관심 많지. 대농갱이야. 전미가 왔다. 대농갱이야, 놀자. 아, 어지럽습니다. 여보시오. 됐어, 가요. 없습니다, 가요.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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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